짠! 곧 있으면 언니 생일인데, 언니 생일이 월요일 평일이어서 오늘 화요일이지만 학원을 언니가 빼고 놀러 가려고 합니다. 언니 데리러 가볼까? 그래, 고고. 너는 왜 이렇게 초췌하냐? 체육했니? Nope. 마지막에 청소했어. 엄청 초췌한 건 뭔지 아니? 신데렐란데 거의? 나 걸레질을 써. 오늘 생일 기념 미리 데이트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파스타 진짜 지겨워. 제발 먹자. 아니 나 너무 좋아. 아니, 언니 생일 때도 먹을 거잖아. 응. 엄마가 조만간 1년 내내 파스타만 먹게 해줄게. 좋아. 좀만 좋아. 기다려. 예. 우리 집에 파스타 전용 셰프 들일 건가 봐. 나야, 나. 히히히. 아, 오케이. 왜? 밥 먹고 그것도 먹어, 그럼. 생일이니까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에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먹고 싶은 아, 거 먹고. 생일은 먹고 싶은 걸못 먹어. 너 학원 9시에 끝나잖아. 그건 빼줘야지. 아니. 말도 안 돼. 야, 그래서 오늘 나온 거야. 조금 앞으로 가면 저쪽에 인생 네컷 있잖아. 우린 인생 네컷 찍고 와서 여기 문 여기서 밥 먹으면 돼. 와, 여긴 뭐야? 좀 다르다. 나 처음 와봐. 멀쩡해 보이는 걸 넣어. 나도 빼줘. 제가 건너편 가서 봤을 때 여기는 조금 심한. 오케이. 다시 튀겨. 이것도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가져. 먹고 싶은 거 얼른 주문하세요. 1인 1파스타요? 그럼. 쭉 내려봐. 토마토는 너 먹잖아. 맛있다. 저 핸드폰 중독자. 야, 응이 파스타 너무 맛있어 보인다. 파스타는 요즘 파스타. 맛있어? 맛있어, 엄마? 약간 맵다. 약간 매워? 야, 유니콘은 국물 토마토 파스타. 와우. 귀염둥이들 많이 먹어라. 하나도 안 매워.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왔어요. 아까 밥 먹기 전에 브라우니가 맛있어 보여서 오자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브라우니 안 시켰어요. 이거는 바나나 푸딩. 우유. 요거는 유니 아이스크림. 자, 뜯어보자. 요거는 같이 먹을 케이크. 이렇게 아, 디저트 먹고 집에 갈 겁니다. 먹자마자 다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디저트 배는 따로니까. 들어오렴. 까꿍. 생일 선물 갖고 왔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좀 몰라요. 이리 와봐. 선물 개봉식하게. 일로 오라고?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고. 내가 생일 선물 미리 주려고.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생일 선물을 안 줄까 약간 고민하기도 아, 했지만 너무 고민하기도 했지만 짠. 짠. 대박. 더 밝고 해맑게 못해? 리액션 그거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엄마가 인위적으로 하지 말랬지. 이거 새로운 신상이야, 옐로우. 얼마 전에 나온 거란 말이야. 아, 그래? 히히히. 자.
어떻게 까는 걸까요? 이거 먼저? 응, 옆으로. 오 마이 갓, 이제 반품 안 돼. 짠. 오, 색깔. 완전 예쁘지? 사람들이 이번에 옐로우 잘 나왔다고 극찬하더라고. 개나리색. 완전 예쁘지 않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까? 어. 까? 샤! 색깔 어때? 마음에 들어? 엄마 완전 센스 있게 보호 필름이랑 케이스까지 사왔다고. 좋아? 응. 마음에 들어? 응. 기분 좋지. 마음에 안 들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지? 응. 모든 중학생들이 꿈꾸는 워너비 선물. 필름을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네. 아니 아이폰 예전에 무선 이어폰 같이 해주지 않았어? 뭐래? 무선 이어폰 준 적이 없는데 유선 이어폰 준 적은 아, 있지. 유선. 제가 몇 달을 이거를 앞에 필름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이가 됐죠. 네. 근데 많이 떨어뜨렸는데 한 번도 깨진 적은 없어. 핸드폰을 빨리 바꾸고 싶어서 핸드폰을 수차례 떨어뜨리며 아스팔트에 갈았지만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공기가 들어갔어. 조금. 수습 가능? 오케이. 수습 가능. 어? 뭔 소리야? 가운데 먼지가 두 개나 들어갔네. 엄마? 다시 해줄게. 두 개야 이거. 미쳤다. 진짜 잘했다, 그지? 약간 놀랬지 지금 하는 거 보고. 인간은 역시 배움에도 실수를 통해 발전한다고 항상 알겠니? 오, hello.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응?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일어나세요. 잘 잤어? 자고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다 옮겨졌네? 아, 40분 기다렸다. 50분 가까이 됐다. 50분 걸렸다, 50분. 어머니께 생일 선물 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 안 함? 너무 졸림. 무슨 이렇게 기다려야. 숙제도 하고 해야 되잖아. 우유 하나 마셔. 초코 우유라든지. 아이 예뻐. 우미랑 잘 어울린다, 노란색. 우미는 사실 흰 색깔 갖고 싶다 그랬었는데 엄마가 노란색이 최신이라고 노란색으로 강제로. 근데 노란색 괜찮지 않아? 예쁜 색이야, 그지? 예쁜 노란색. 투명 케이스 씌워도 딱 예쁘고. 오래오래 쓰고 그걸로 예쁜 영상도 많이 찍어주세요. 제 생일 일주일 남았는데 미리 선물 받아서 좋고요. 앞으로도 일찍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